안녕하세요. 게임비기 알려주는 비트비입니다. 이번 영상은 플레이스테이션으로 발매한 코나미의 슈팅 게임 파로디우스 시리즈의 게임비기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파로디우스 다에서 목숨을 99개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메뉴 화면에서 X버튼 5번, 네모버튼 7번, 세모버튼을 3번 입력합니다. 게임이 시작되면 목숨이 99개로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메뉴 화면에서 네모버튼 5번, 세모버튼 7번, 동그라미 버튼을 3번 입력합니다. 그러면 2회차를 선택할 수 있고 스테이지도 선택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2회차로 설정하면 더 어려운 난이도로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극상 파로디우스의 스페셜 스테이지 선택 방법입니다. 메뉴 화면에서 네모 버튼 5번, 세모 버튼 7번, 동그라미 버튼을 3번 입력합니다. 게임을 시작하면 스테이지 셀렉트 화면이 뜨며 스페셜 스테이지도 선택 가능합니다. 엔딩이 끝난 후에 플레이 해볼 수 있는 스페셜 스테이지를 처음부터 플레이 가능합니다. 게임이 너무 어려우면 게임을 일시 정지시키고 세모 세모, XX, 동그라미 네모, 동그라미 네모 버튼을 입력하고 방향키를 아래 왼쪽으로 순서대로 입력하면 캐릭터가 누적이 되며 그리고 게임을 다시 일시 정지시키고 방향키를 위위, 아래 아래,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X 동그라미 버튼을 순서대로 누르면 풀 파워업이 됩니다. 섹시 파로디우스의 풀 파워업 방법입니다. 게임 중 스타트 버튼을 누르고 위위, 아래 아래, 에론 아론, 에론 아론, X 동그라미 버튼을 순서대로 눌러줍니다. 이제 풀 파워업 된 상태에서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지켜! 오샤베리 파로디우스! 실험 더벌이 파로디우스의 스테이지 선택 방법입니다. 먼저 옵션 1을 선택해서 네모네모, X 동그라미, 동그라미 X, 에런, 아론 버튼을 누르고 방향키를 위아래, 위아래로 누릅니다. 옵션 2로 이동하면 스테이지 선택 메뉴가 추가됩니다. 두 번째 스테이지에서 BGM을 변경하는 방법입니다. 게임을 일시 정지시킨 후 L1 L1, R2 R2, R1 L2, R1 L2 방향키를 왼쪽 아래, 오른쪽 순서대로 입력하면 목소리 나오는 BGM으로 변경됩니다. 프리플레이로 변경하는 방법입니다. 옵션 1 화면에서 R2 R2, L1 L1, L2 R1, L2 R1, 네모 X, 동그라미 버튼을 누르고 방향키를 왼쪽 오른쪽으로 누르면 옵션 2에서 프리플레이 옵션이 추가됩니다. 무적으로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옵션 1 화면에서
X버튼을 4번. 네모, X 동그라미, X버튼을 4번. 동그라미, X 네모. 1번, 안원, 네모 X 동그라미 버튼을 순서대로 2회 입력하면 옵션 2에서 무적 옵션이 추가됩니다. 무적이 되고 싶으면 우택키를 ON으로 설정해주세요. 이번 작품에서 무적 모드는 적과 부딪히는 것만으로도 공격이 가능한데요. 무적을 걸고 공격 없이 클리어 보는 것도 색다른 재미를 줄 것 같습니다. 자폭을 하는 방법입니다. 게임 중에 일시정지를 시키고 방향키를 위위, 아래아래,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X 동그라미 버튼을 순서대로 입력하면 자폭하게 됩니다. 스페셜 스테이지를 즐기는 방법입니다. 메뉴 화면에서 방향키를 위위, 아래아래,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네모 L1, 동그라미 R1, 네모 동그라미 버튼을 누르고 게임을 시작하면 스페셜 스테이지를 즐길 수 있습니다. 게임 중에 일시정지 시킨 후 방향키를 위아래, 왼쪽 오른쪽, 네모 네모, 왼쪽 오른쪽, 네모 동그라미, 방향키를 위아래로 입력하면 목숨이 9개로 변경되며 게임을 일시정지시키고 세모 세모, X, X, 네모 동그라미, 네모 동그라미, L2, R2, L1, R1 버튼 순서대로 입력하면 풀 파워업이 됩니다. 히든 캐릭터를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메뉴 화면에서 방향키를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네모 동그라미, 위위, 아래아래, L2, R1, L1, R2, 동그라미 네모, 왼쪽 오른쪽을 입력하면 캐릭터 선택 화면에서 왼쪽 끝에는 드라큘라 군이, 오른쪽 끝에는 키드 드라큘라를 선택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파로디우스 시리즈의 게임 기기를 알아봤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